네, 이른바 청년 보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1985년생입니다. 서울과학고와 미국 하버드대를 나와서 지난 2011년 26살 때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발탁했다고 해서 박근혜 키즈라고도 불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세 차례 나가서 당선되지 못했지만 여러 방송에 꾸준히 출연하면서 그동안 인지도를 쌓아왔습니다. 자, 오늘 예비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30대 당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자, 이런 돌풍의 이유는 과연 뭘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았던 이준석 후보. 재보선 승리 직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여성주의에 올인해 선거에 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과 이른바 젠더 논쟁도 벌였는데 이때 대중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른바 이대남, 20, 30대 남성을 겨냥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이 후보는 여성 할당제 폐지 등을 외치며 논쟁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만든 갈등이 아니라 현존하는 갈등에 대해 이준석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시사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하며 쌓아둔 대중적 인지도. 무엇보다 30대란 나이, 그 세대교체의 상징성이 돌풍의 진원으로 꼽힙니다.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소틀 깨고 배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런 결과가 도체 부는 바람이 되며 당신까지 흔든 걸로 분석됩니다. 당의 얼굴이 바뀌어야 내년 대선에 우리 당이 더 유리하다라는 정치적인 판단도 함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8만 명 당심의 최종 선택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당원 중에 5, 60대가 많고 지역적으로도 영남이 55%라는 점은 여전히 중진들에게 유리한 버팀목입니다. 당원 비중이 20%가 더 늘어나고 2위하고 5위가 비슷한 성향의 보수층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릴 수 있는 거죠. 단일화 같은 막판 경선 구도 역시 이준석 돌풍이 태풍이 될지 미풍에 그칠지를 좌우할 변수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